여기서 알았어. 하지. 요걸로도 좀 볼까? 네. 모니터를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 이거 보는 거랑 이거 보는 거랑 다르더라고. 소리 끄자. 좀 들어오시면서 할까? 네. 아, 오늘 좀 화력이 좋네요. 응? 화력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잖아. 무슨 일이? 500번 들어가시면 너 되게 이마 때리고 싶게 생겼다. 예. 아, 안 돼요. 좀 내 인사드릴까?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투포케. 안녕하세요. 투포케입니다. 안녕. 와요, 와요. 하, 저희가 네.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알다시피 저희 제목을 보시면 Q&A라고 써 있어요. Q&A. 그래서 question and answer 해가지고. 아. 코가 커 보인다고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코가 커 보인다고. 어쨌든 그래서 question and answer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조금 예.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영어로 해주셔도 저희가 읽어드릴 수 있는 건 읽어드릴 거고요. 일단 한국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저희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공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공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공지에 대한 또 궁금한 것도 있으면 또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대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Q&A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답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약간 네. 느낌이 좀 다르다. 평상시 VM 할 때랑. 그러게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은 약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 그쵸 그쵸. 중요한 날. 어이구 어이구 시리아. 아 잠깐만. 컴백 언제 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컴백을 저희가 앞서 공지에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운 멤버들과 조금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또 그냥 나올 순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께 또 멋있는 모습으로 또 괜찮은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머지 않았다는 것만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Coffee or tea? This is water. Yeah. Just water. Yeah. 잘 지내시나요? 아, 네. 뭐 저희는 뭐 잘 지낸다기보다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아, 열심히 지내고 열심히 연습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용이한테 방금 기용 오빠 모자 머리카락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라는. 네?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튀어나와. 아 이거 일부러 한 건데. 일부러 했어? 머리가 왜 이렇게 돼 있죠? 밥은 먹었어요. 저는 지금 저랑 기용이는 요즘 이제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요. 일단 네. 식단 조절을 하면서 이제 운동도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서 치킨 먹었습니다. 치킨. 치킨 먹었어? 닭가슴살이. 아. 닭가슴살 먹었어요, 저희. 닭가슴살을 네. 많이 먹죠. 그 여러분 저희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분은 조금 더 자주 올려주세요. 저희가
보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그 저희가 그 공카에 편지를 썼는데 혹시 뭐 읽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제가 사실은 맞아, 맞아, 또 맞아, 맞아. 글씨가 또 악필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으려고. 그래서 제 글씨체를 좀 못 알아보실까봐, 예, 저희 직원분께서 직접 타이핑을 맞아, 맞아. 쳐서 이것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고 울었어요. 외우셨어요? 조심히 안 돼요. 저는 네. 웃어야 돼요. 더 여러분들께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달라고요. 일단 저는 운동을 하루에 한 2시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2시간 가까이 하고 이제 식단 조절하면서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성 그림 진짜 너무 잘 그려. 저거 약간 단어법 쓰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잘 그린 거야? 나도 이제 그리면서 아 이거 보면 팬들이 뭐 저 약간 유명하거든요. 그림 못 그리고 하트 못 그리고 약간 그런 아니, 걸로 그런 건 못 그리시는데 또 묘사 같은 걸 되게 잘하세요. 아 그쵸. 네. 이따 오후에 뭐 할 거예요? 지금이 밤인데. 아 이따 오후면 내일. 지금 어디요? 저희는 지금 숙소입니다. 저희 숙소. 숙소.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네, 제 침대예요. 네. 제 침대라서 비밀의 방이에요. 네, 제 비밀의. 침대라서 네, 제가 잠시 제 포근한 안락한 침대라서 멤버 오빠인지 궁금해요. 창선 오빠 좀 멤버들의 새로운 멤버들의 이제 뭐 나이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네. 앞으로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 조금씩 이제 차근차근히 또 색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런 거 보시는 또 재미가 또 쏠쏠하실 겁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 약간 스포? 정말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나보다?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오케이. 저보다 조금 못 미치긴 한데 그래도 다들 네. 예, 다 친구들도 다 성선이 형, 저, 새로운 멤버들 공카 댓글 다 봐요? 당연히 다 보죠. 아 다 보죠 다 보죠. 당연히 다 보고 저는 옛날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그 이제 공카에 그러니까 그 댓글을 계속 다시는 거예요. 공카의 댓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옛날에 그러니까 되게 오래 지난 게시물인데도 저는 댓글을 다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랍니다. 막내 멤버 몇 살인지만 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알려드릴까요? 아 너무 그래. 아 막내는 지금 21살이고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 아, 여기선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아 기용이보다 동생 있습니다, 여러분. 아 좋죠. 기용이가 또 본의 아니게 자기가 막내를 탈출했다는 그런 신남의 이제 네. 편지에다가 막내 탈출한다고 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하면 안 됐선. 아 아니야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긴팔 안 더워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에어컨을 켜놔가지고 네.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아요. 저희도 밖에 나가면 이제 이렇게 벗고 이제 반팔로. 연습하죠. 반팔로 입고 다닙니다. 이제 영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Who is the new leader? 라고 하셨는데 리더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예, 약간 출중한 네네.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쵸, 그쵸. 싶습니다. 뭐 이 정도면 누군지 다 예측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 그쵸. 약간 그런 만능 엔터테인먼트. 아 누구지? 아우씨, 누구야. 궁금하지?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이 하지 않을까. 창선이 오빠 아니나 봐. 이상하네. 기용이 막내 탈출 기분이 어떠냐고. 막내 탈출 기분 그 막내를 뭔가 탈출하면 약간 마냥 기쁠 것만 같은 그런 기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막내가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막내 때가 좋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막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게임을
되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게임을 안 그치.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게임을 많이 예. 못해요. 만약에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나거나 하면은 이제 다 같이 게임도 하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근데 좀 저희가 잘 못하죠. 기용이 형이 된 기분은 어때? 와, 다 기용이한테 질문이 많네. 아, 형이 된 기분. 네. 일단 심부름을 시킬 수 있고요. 이건 장난이고요. 형이 돼서 일단 이거 말하면 스폰가? 아, 뭔데, 뭔데? 동생 사람이 야, 그 동생 약간 들이라 그래. 이미, 야, 이미 다 티났다! 그 동생들이 너무 약간 귀여워 보일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동생들이 가끔 귀여워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상선이 이더가가 무슨 말이죠?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새 앨범을 만들어 줄래? 예, 저희가 열심히 또 새로운 앨범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동생 두명 이상 물음표 물음표 오케이라고 하시는데 오, 눈치가 빠르시네. 쉿쉿쉿. 어, why are you so cute? 이럴 때 형이 항상 하는 리액션이 있어. 손을 딱 해줘. 빨리 따라해. I don't know. I don't know. 재수없어. 아, 장난이야. 아, 저보다 더 귀여운 사람들 많습니다. 영어를, 여러분, 영어를 최대한 좀 쉽게 써주세요. 저희가 보고 읽을 수 있게. 저희 그 입문자 초급자 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이제 또 여러분들 또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게, 또 저희 또 새로운 멤버들 중에 또 영어를 또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쵸. English very well. Yeah. 진짜 그 엄청나게 잘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예, 그 네. 친구가 또 여러분들 저희의 또 그런 또 마음을 이렇게 잘 전달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영화할 때 되게 섹시한 친구예요. 호호호. 섹시하기까지 했나? 상서 오빠가 리더예요. 글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 리더는 조금 잘생기고 되게 실력적으로 출중하고 되게 멋있고 약간 엄청나다는 거 정도. 창선이 형은 아니지만 되게 그러니까 잘생기시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고 되게 매력 있고 약간 창선 오빠 안 더워요? 여기 여러분 지금 그 에어컨 틀어놨어요. 에어컨. 그래서 에어컨 틀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추워서 아 춥다기보다 그 멋을 위해. 아, 에? 아, 멋이라기보다. 멋을 위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벗어도 되는데 뭐 입어도 되는 약간 그런 정도의 온도라서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앞에 또 선풍기를 또 틀어놔가지고 딱 적당한 네 적당한 온도여가지고. 온도여가지고 또뭐 다른 뭐 창서 오빠가 리더가 아니네 뭐그 여러분들이 뭐 아, 그쵸. 생각하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기용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저는 항상 제가 V앱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이만별 선배님의 이별하러 가는 길이라고. 그 어떻게 됐지? 후렴이? 아, 나 그거 되게 좋아한대 너무. 아, 네. 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오, 나 방금까지도 들었는데. 아, 진짜요? 형도 요즘 많이 들으시죠? 나 되게 많이 듣잖아. 그래서 그좀나 때문에 이제 그 같이 이제 연습하는 친구가 그 노래를 알 정도로 외울 아 정도로 진짜 형 많이 들었거든. 야 전파가 다딱딱 되는 것 발라드 좋아요. 아, 저희 발라드도 매우 좋아하죠. 같아요. 네, 다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는 색깔 하나씩 빨리 얘기해볼까요? 저는 보라색이요. 오, 저는 요즘 약간 빨간색, 초록색 약간 요런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약간 요런 느낌. 초록색. 빨간 거죠. 컴백 콘셉트 스포 할수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요. 컴백 스포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제가 편지에 써놨던 것처럼 이제 조금은 다른 조금 이제 저희 이제 2K가 약간 조금 하지 않았던이라기보다 조금은 다른 그런 약간 컨셉을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엄청 긴 거 있었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영어라서. 장선 your clothes are beautiful. Where you do buy them? 아, 옷 어디서 샀냐고요? 이거 내가 어디서 샀지? 이거 은근 산 지 오래되셔가지고. 내가 이걸 되게 자주 입었는데 이게 네 제가 어디서 산지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되게 탐나는 옷입니다. 이쁘지? 네, 항상 느꼈어요. Can such is more been? 모르겠어. 뭔 뜻이지? 멤버 몇 명인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씩 더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더 이제 또 새로운 멤버들과 또 저희의 또 새로운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한 명 한 명씩 또 천천히 또 네. 여러분들 또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24명일 수도 있고. 야, 24명 나쁘지 않다. 여기 딱 딱 열었네. 여기 24명 쫙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야? 22명 막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장선아 리더 된 거 축하한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뭐 리더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사실 네. 저희도 몰라요. 네, 그렇죠. 영어로 질문해도 한국말로 돌아. 아, 맞네. Sorry. 아, 저희가 영어로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할게요.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갑자기 영어를 읽으려고 하니까 또 힘드네. 오빠들 오늘 뭐 했어요? 저희 오늘 계속 연습하고 있죠. 그렇죠.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비슷합니다. 오빠들 안 졸립니까? 뭐 아직은 저희가 졸릴 네. 시간이 아니어서 항상 늦게까지 연습하느라 네. 지금 괜찮고. 다이어트 중 가장 먹고 싶은 음식 기용이는 뭐가 있어요? 저는 그 면 종류는 다 먹고 싶더라고요. 짜장면 진짜 먹고 싶어. 짜장면이나 나중에 우리 약간 그 브이앱을 약간 빌려서 짜장면. 좋다. 알라딘 봤어요. 아, 요즘 저희가 영화를 잘 못 봐가지고. 요즘 또 숙소 아니면 숙사를 연습실 이렇게 생활을 하느라. 네, 저희가 이제 좀 여유가 되면은 멤버들 다 같이 좀 그 영화도 보고 다니고 하려고요. 누가 형이고요? 제가 형입니다. 제가 동생입니다. 네. Old brother, younger brother, yeah. 야, 이 정도면은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약간 모를 정도라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아, 제가 요즘 많이 나랑 너랑 나이 차이가 나는데. 오, 뭐야. 신고하지 마. 아, 이거 불편해. When is the comeback? 커밍 순. Yeah, I'm gonna try. 맞지 뭐. 네, 맞는 말. 컴백 너무 기대돼요. 아이. 기대해 주시면 네. 저희가 뭐 여러분들 기대에 뭐 모든 사람들 기대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여러분들 기대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대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앨범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언능대야. 컴백 힌트를 해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해볼까요? 네.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은 눈치채시죠. 그거는 너무 한국적인 힌트잖아. 외국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힌트잖아. 아,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너무 힌트를 드릴까봐.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조금씩 이제 지나면서 더 많은 이제 스포를 저희 이제 회사에서 혼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마피아 게임처럼 가끔 힌트를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근데 이미 힌트가 많이 나왔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어. 맞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뭐. 저희가 막 실수로 흘리고 그럴 수도 있고. 맞아.
응? 무슨 말이지 저게?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공지를 올렸는데 되게 굉장히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열심히 응원하겠다. 뭐 앞으로도 복귀 항상 응원하겠다. 뭐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어 뭐 왜 이제 둘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2K로 이제 하려고 하냐 왜 내 이름을 2K로 가져가려고 하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예, 저희 지금 저와 기용이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멤버들 뭐 이제 회사 분들 다 이제 저희가 고심 끝에 2K로 가기로 했고 그 이유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익숙하고 친숙한 또 이름이 2K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또 더 기억해 주실 때 편한 이름이 2K이지 않을까 해서 그쵸. 저희 고심 끝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곁에 2K로 일단 남아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2K를 가려고 2K이라는 이름으로 네, 가기로 일단은 했습니다. 시도하고 싶은 머리 색깔이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기용인 뭐 최근에 또 머리를 하긴 했지만 뭐 어떤 네. 아 머리를 저는 전 빨강색 해보고 싶어요. 빨강색 좀 강렬한 색깔 해보겠습니다. 형은 약간 형은 그 안 해봤던 색깔도 있잖아요. 뭐 파란색이라든지 그러니까 파스텔 계열 파란색 뭐 핑크색 그러니까 그런 느낌 좀 강력한 색깔 딱 봤을 때 엄청 튄 아 그런 색깔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아이 그럼요. 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물어보셔도 좋고 이제 저희가 이제는 이제 앞으로 궁금한 거 있나 질문 있나 좀 봐줘.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내일 또 저희가 또 계속 공식 카페나 공식 이제 저희 그럼 공식 2K 거 뭐라고 해야 되지? S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제 자주 찾아뵐 거고요. 더 많이 예, 글을 쓰고 더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니까요. 예, 뭐 당장 내일 예, 사실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 내일 내일 또 뭐 하신대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공지만 보고 막 여러 걱정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까봐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킨 거죠. 사실은 그쵸,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나한테 한번 누나라고 말씀해. 안녕 누나. 아, 안녕 누나. 네, 그래서 안녕 누나. 우리 자주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빠 스포 계속하면 이것도 다시 보기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글쎄요. 만약 여러분 만약 이게 안 올라간다, 그럼 저희가 스포를 굉장히 많이 한 거. 회사에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할 정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다시 보기를 남기도록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다시 보기 하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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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기 하세요. 댓글이 무섭다. 덜덜덜덜. 다시 보기 하세요. 아 저게 더 빠르구나. 그러네. 아니 예. 자꾸 신고를. 소나트 하나 둘 셋 뿅. 아. 아. 하나 둘 셋. 아 좋다. 아 형이 요번에도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요번에도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오늘 댓글이 되게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요. 새 멤버 얘기 주셔서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걸 얘기해야 되지? 일단 어떤 거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아 그러게요. 아 이거 굉장히 되게 애매하네. 여러분 이제 멤버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또 여러분들이 모르게 제가 하루 지나면 또 알려드리고 조금 조금씩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맞춰가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언가 막
아 올라올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열심히 많이 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 새로운 멤버들이 뭐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사람이든 조금 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면 저도 같이 지내보면서 되게 괜찮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괜찮은 동생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일 잘 뭐라고 올라오셨는데 제일 그럼 제일 지내는 멤버 누구지라고 하셨는데 제일 지내는 멤버 잘 지내는 제일 지내는 멤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패스. 그 뭐 키 얘기 나왔는데 최장신 키 몇이에요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예. 너무 저도 사실 자고 일어나면 키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제가 제가 밤에 180 정도까지 아, 키는 나중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 많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희 그 진짜 혼나요 여러분. 장선 오빠보다 잘생겼어요 물음표 부르고 키키키 이야기를 오셨는데 아 당연히 저보다 다 잘생겼죠. 당연히 저보다 다 잘생기고 다 재밌는 친구들이고 다 멋있는 친구들이어서 그렇죠. 아침밥 앤 아침잠. 저는 아침잠이요. 저도 아침잠이요. 아침밥 안 먹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침밥을 저희가 아침에 나오긴 하는데 공복에 그렇죠. 일단 연습을 하고 점심을 먹는 편이어가지고 오 뭐야라고 저분이 그분이시죠? 그 아 그 아까 단호하게 아니 그리고 저보다 잘생겼냐고 물어보시는 아 진짜?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간 놀리시는 거 약간 좋아하시는 최근에 있었던 행복한 일은 무엇입니까? 해피 뉴스. 저는 그 루미큐브라는 걸 했는데 루미큐브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그 가끔 그 멤버들과 하는데 그 창선이 형을 이겼을 때 그때가 가장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일단 그 루미큐브를 이제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계속 연습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쉬는 잠깐 쉬는 시간 있을 때 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그 루미큐브라는 그런 보드 게임을 저희가 회사에서 가끔씩 하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잘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동생들이 약간 이렇게 치고 올라오더라고 저를.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좀 저도 이제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컴백하면 팬싸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컴백을 하면은 네 그 저희 게시판이나 저희 공식 카페나 이런 데에다가 팬싸 해달라고 막 이렇게 남겨주세요. 네. 저 진짜 팬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 좀 크게 달래. 저는 진짜 팬싸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저희가 또 되게 오래 하잖아요, 저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팬분들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팬사인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팬사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토포케 팬사인회 언제 해요? 팬사인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나 첫 팬싸 가고 1년 지나서 유유유라고 하시는데 네. 1년 그쵸 그때 바니 클라이드라는 노래로 열심히 1년이 지났죠. 또 뭐라고 하셨는데 소통하고 싶어. 아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웬만하면은 팬분들 다 얼굴을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까먹을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큰일 났어요. 진짜 까먹을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 했는데 이번 주 반짝반짝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 제가 혼자 하는 게 반짝반짝인데. 아, 그거. 네. 네, 저의 라디오. 네. Radio. 오늘 이번 주 잘 모르겠네요. 내일 해드려 해드려래 아, 내일 해 이러고 딱
아 원래 하려고 했어? 갑자기 켜야 했다. 남은 멤버들 보고 싶. 남은 멤버들이 어떤 지금 친 그 연습하고 있는 동생들 얘기하는 건가? 별로 보고 싶진 않아. 보고 싶진 않은데. 저희 지금 이제 같이 연습하는 이제 동생들을 이제 맨날 봐가지고 지겹게 보고 있죠 아주 그냥. 그렇죠. 거의 지금 가족이죠 뭐. 그렇죠. 잘 때도 보고. 상승 오빠가 너무 했네. 뭐 뭘 너무 한 거죠? 아 그 V앱에 그거. 아 말한 거. 네. 일본어 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좋은데. 하이 고니치와. 私 보쿠와 창선데스. 창선 형이 일본어를 잘하세요. 오네가이시마스. 아직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요즘. 또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나니. 새 멤버 중국어 할 말 가능하세요? 중국어 여러분 감회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섹시해요. 자꾸 섹시하대. 내일도 브이앱 해주나요? 내일도 여러분 기대하시면 또 언젠가 또 저희가 네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올 수 있는 네 또 저희가 또 열심히 또 해야죠. 또 이제는 너무 오래 이제 기다리게 했다. 이제 또 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약간 예의가 아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더 자주 찾아뵐 거니까요. 뭐 사실 이런 약속을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네. 진짜도 한국어 담당이 있나요? 한국어는 담당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한국어는 네, 한국어는 다 못해가지고 네. 한국어 담당은 조금 기대하시지 네.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 2K 능력자네 라고 하시는데 아우. 저희가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든 감당할 수 언제 어디서나 나올지 모르고 왜 아직도 2K 이름으로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앞에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되게 회사랑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끼리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희를 또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는 또 2K라는 이름이 조금 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저희도 2K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더 다가가는 게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더 저희가 더 저희끼리 조금 더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되게 고심 끝에 네, 2K로 가기로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더 많이 또 새로운 2K의 모습을 조금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네. 아 기용이 머리 길이가 궁금하다고 옛날에는 많이 길렀는데 지금 못 왔으니까 궁금해요. 아 그때 저희가 V앱 켰는데 다시 보기를 안 올렸죠. 아 맞다. 근데 저희가 맞다. 약간 잠깐 짧게 이제 몰래 킨 거라 가지고. 맞아요. 지금 머리가 조금 그래도 그때보다 좀 많이 네, 잘라 가지고. 아 여기까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아마. What is your favorite? 이게 무슨 뮤비지? 마블 뮤비. 아 마블 뮤비. 오. 마블 아 이거 너무 단골. 아 와칸다 포에버. 후. 혹시 날개 어디 있나요? 천사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날개 떼는 수술을 언제 했죠? 한 12년 전에 했거든요. 예, 12년 전에 했는데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꾹 참고 이제 날개 떼는 그 수술을 했죠. 저기 그 압구정역에 가면은 되게 잘 떼는 데 있거든요. 예, 여러분 거기 추천드릴게요. 예.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도 중학교 때 2학년 때. 아 형이 좀 더 먼저 뗐네. 형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됐거든. 계속 신고는 나해. 장선파 뭐 마셔요? 저희 물 마시고 있습니다. 물 마시고 있어요. 예. 물이 가장 건강에 좋죠. 오늘 조금 이제 목을 많이 써가지고. 네. 하늘부터 떨어졌나요? 아 그건 제가 떨어질 때 좀 머리로 떨어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예.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억 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우유만 뭐예요?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초코우유 좋아해요. 초코우유. 초코우유. 형은 약간 흰우유. 흰우유요? 흰우유 좋아해.
그 흰우유 딱 따르잖아. 한 컵 따르잖아. 한 컵 한 번에 다 마셔. 아 진짜요? 어, 꿀꺽꿀꺽 다 마셔. 와 흰우유 와우. 흰우유가 제일 맛있지 뭐. 아 이래서 창선 형이 튼튼하지 뭐. 아 요즘 저희 이제 멤버들 사이에서 저가 약간 그 캡틴 아메리카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는 철인 철인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뭐지 캡틴 아메리카라고. 저 형은 멀쩡하다고. 맨날 밤새 연습하고 가도 멀쩡하다고. 건강한. 네. 베스킨라빈스에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어?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떡볶이 먹을 때. 에이 설마 그때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뭐라고? 에? 아 그 너 어떻게 장난이야. 저도 아몬드 봉봉 그때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민트 초코랑 똑같았던. 맞아 민트 초코랑 똑같... 민트 초코랑 아몬드 봉봉. 결혼 제가 결혼해 주세요라고 올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댓글에 대해서. 아, 전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서. 아. 전 아직 결혼에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귀용아. 아. 형은 실망하시겠다. 자, 다음. 자, 다음. 이렇게 막내 한번 놀려 막내래. 귀용이 한번 놀려. 이제 막내 아니지? 아,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생 한번 놀려 주고 뭔가 계속 제가 당할 것 같은. 어, 이제 영어로 좀 읽어 볼까? What time do you sleep? 저는 사실 요즘 네. 예, 새벽 6시에 자죠. 아니, 형이 요즘 새벽 6시쯤에 이제 자고 있죠. 되게 늦게 그까지 하셔서. 막내가 아닌 오빠 낯설어 라고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낯설어. 전 아직까지도 기회가 막내 같아요. 저도 아직 낯섭니다. 네. 창수 오빠 센스쟁이 어디 안 갔네 키키 라고 하시는데 더 센스가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 그럼요.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연륜? 여기까지. 창수 오빠 갈수록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아, 또 내가 또 그럼 한 5년 뒤에는 또 그 또 평정하고 있겠구만 대한민국도. 아, 미안하다 그만할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직 어색하신 새로운 멤버가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아, 어색한 new member. 이런 질문 좋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또 새로운 멤버 동생들이 또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또 연습하고 있겠죠. 아, 좀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설마 보고 있어? 혹시 뭐? 아, 저는. 어색한 건 좀 깬 지 오래됐어요. 오. 네. 이게 초반에 좀 많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어색한 건 깬 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용이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데 또 동생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금도 또 형 노릇을 또 하더라고요. 또 그쵸. 저 그거 참 신기했습니다. 아, 기용이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어색한 멤버가 있다면 머리를 긁어주세요. 아이 설마. 아니 아직 어색한 멤버 없지 않아요? 없어요. 네, 저는 다 지금 멤버들 너무 좋아서 그 금방 네.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 같냐고 하시는데 그쵸 이제 거의 너무 너무 오랜 시간을 계속 같이 보내고 있어서 한 10년은 본 것 같아요. 진짜. 되게 편해요. 네. 되게 편하고 또 서로 다 잘 이렇게 배려하고 맞추고 있어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형은 굉장히 많아. 어디? 왜냐면 형이 이제 투어를 다니거나 아니면 공연을 다니면서 항상 이제 약속을 들었거든. 네. 다시 오겠다. 뭐 그때 이제 그때 그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에게 그래도 내가 한 약속이니까 내가 약속을 한 그런 나라에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지.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회사 뭐 대표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많은 곳을 가면서 네 여러분들 다시 뵈려고 합니다.
일본도 다시 오세요. 하이. 알겠습니다. 하이. 제일 기대되는 뉴 멤버. 제일 기대되는 뉴 멤버. 다? 아마 다 기대가 되죠. 다 이제 과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할까? 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도 약간 궁금해요. 어떻게 할지. 새로운 멤버들은 기숙사에 같이 있나요? 기숙사 아니 숙소에 네. 네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지금은 아마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새로운 멤버들이랑 같이 살아요?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 있나요? 혹시 뭐 제로 재밌는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 저는 하나 있어요. 있어? 혹시 그건가요? 어떤 거? 세탁기? 아니 그 얘기는 세탁기는 나중에 그 친구한테 직접 듣는 걸로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네.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나서 제가 얘기해 드릴 거고 제가 어떤 게 있냐면 동생들이 이제 어린 동생들이 많잖아요. 어린 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홍이보다 막내인 동생들이 많은데 몇 명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제가 자고 있으면 잘 안 깨우더라고요. 저를 무서워서 무서워서 저를 잘 못 깨우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얘들아 형 좀 깨워. 아니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데 애들이 다 없는 거예요 숙소에. 그래서 어? 뭐지 하고 그랬더니 제가 조금 늦잠을 잤는데 친구들이 저를 못 깨우고 그냥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웃겨가지고 제가 출근해가지고 야 형 좀 깨워줘야지 먼저 가냐 치사한 것들아 지금 막 이랬던 네 이랬던 아. 기억이 나죠. 많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직은 네 아직은 형이 좀 무서울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연습할 때 이제 형이 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맞아. 아, 리더의 카리스마라고 하셨는데 뭐 카리스마가 이거 좋은 댓글 올리셨어요. 이거 다시 보기 올라오면 나중에 멤버 전부 공개하고 단체로 V앱 할 때 이거 보면 추억이겠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할까요? 아, 좀 괜찮죠. 나중에 한번 하자. 저희가 멤버가 이제 다 공개되고 여러분들이 멤버를 다 알 때 저희가 이거를 틀어놓고 한번 같이 다 같이 보면서 해명. 네, 그때 이제 이랬구나. 그때 이랬구나. 이런 것도 한번 재밌을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좋다잉. 'Are there new member of 24K?'라고 하셨는데 연습실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짐. 지금 체육관이잖아. 오피스? 사무실? 예. 네. 멤버들 하루에 한 명씩 공개해 주나요? 이제 금방 여러분 진짜 빠른 시일 내에 한 명씩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작은 공개 알려줘요. 사실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야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야식이 있나? 야식은 다 맛있는데 야식은 다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아 저요? 저는 그냥 지금 먹고 싶은 거는 족발. 아 족발이 먹고 싶네요. 너무 다 먹고 싶다 지금. 단체 공개해 주시면 제가 소속사 쪽으로 되게 아 프랙티스 룸. 예 프랙티스 룸. 예 오 there thank you. cat and dog. 저요? 아 dog. 나는 cat. 아 맞아 형. 근데 사실 둘 다 도그. 창선이 컴백 춤 만들었어 라고 하셨는데 컴백 춤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뭐 만든 안무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분들께 선보일 또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 뭐 그런 부분은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많이 또 여러분들께 그동안 또 놀고 먹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제가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새로운 멤버들에 대한 오빠들 첫인상은 뭐예요?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거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다 공개가 되면 그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좀 안 좋지 않을까? 아,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놀고 먹고 했다는 줄 아이 놀고 먹고 하지 않았죠. 에이.
Come back to 4K soon. Yeah. Coming soon. 어. 너가 그거 할 줄 알고 생각한 거야. 아, 진짜요? 계속 아까부터 coming soon밖에 안 하시더라고.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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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들이 새 멤버 첫 인상이 어땠냐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 친구들 있을 때야 재밌죠. 그쵸, 그쵸. 그 친구들 있을 때야. 예, 지금 말하면 약간 공감이 안 되실 거라서. 맞아. 아, 왜 이 친구가 첫 인상이 이랬겠구나. 왜 이 네. 친구가 첫 인상이 이랬겠구나.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어, is Changs on the radar now? I don't know, maybe. No. 그, I don't know. Radar is very handsome and very cute and very charming and anything is very good. Yeah. 누군지는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I don't know, but 굉장히 굿한 사람이란 그만우소. 아니 그 그만우소. 방금 영어하신 게 너무 웃겨. 그만우소. 그마우스라고. 아, 그렇게 말하시니까 기용이가 리더야라고 하시는데. 아, 아까부터 되게 창선이 형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 근데 솔직히 창선이 형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답은 저로. 아, 답은 기용이로 나오죠. 그니까. 아, 때리는 게 때리는 게 한 박자. 1년 만에 만나구나 우리. 그러네요. 그러네. 저희가 작년에 활동했으니까 굉장히 꽤 오래됐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야, 사실 DM말이 기억이 안 났어요. 뭐야? 저 몸치 춤춰본 적 없어. 너 몸치 아닌데 부럽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다 출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또 기용이를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기용이가 굉장히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였어. 안녕, 오랜만에. 안녕 우리 여러분. 그러면 한 50분까지만 질문을 더 많이 받아볼까요? 50분까지 질문을 더 받을게. 요 언능언능 굿락 4년째인데 춤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5년째 추면 늘지 않을까요? 그쵸,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제가 지금 춤을 몇 년을 췄을까요? 꽤 오래 췄네요 저도. 오바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사실 기용이도 많이 느낄 거예요. 춤은 진짜 그쵸. 예, 추면은 많이 추는... 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요즘 또 연습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해야겠죠? 지금 시간에 라면 먹는 거 봤어. 안 좋, 어떤가요? 지금 저희 둘 다 그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예. 아, 저희 말고. 아! 아, 그런 건가? 뭐, 원래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죠. 맞아요. 원래 좋아하는 거 먹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맞아. 저희는 어쩔 수 없고. 창선, are you the oldest now? 메이비? 여기까지. 웹툰 왜, 요즘 웹툰 읽어요? 아, 웹툰 뭐 자주 보죠. 웹툰은 네, 왜냐면 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습관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컴백 많이 기다렸어요, 유유. 아이고,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금방. 오빠들 하트 해줘요 라고 하시는데, 하나, 아 이거 눈치싸움이다. 하나 둘 셋. 아, 빨리 여러분들 캡처 시간 달래잖아. 아,
그게 다른 포즈. 오케이.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컴백이라 너무 기대돼요.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설레요, 설레요. 네. 막 벌써부터 설레고. 안 더워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에어컨 켰습니다. 선풍기도 들었고요.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태예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적당. 네. 왜 이렇게 애교쟁이들이 됐어? 아, 저희가 또 오랜만에 보니까. 아, 원래는 또 신나잖아요, 또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막 기용이도 대답해서 내가 말 너무 많이 했니? 아, 이게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제가 오늘 대답을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한 조금만 더 이제 기용이가 좀 댓글을 보고 대답을 한번 해볼까? 아, 그리고 뭐 저는 또 예, 혼자 맞아 뭐 반짝반짝 킬거기, 하시잖아요. 킬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오늘 라이브 너무 고마워요. 진짜 행복해요. 이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네, 저도 여러분 너무... 이래서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읽고 바로 딱 말씀 드려야지. 너무 행복하고 네, 오랜만에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잘했어. 오빠 다른 멤버들 칭찬해줘요 라고 하시는데 뭐 저희 멤버들 뭐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고 일단 애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고 네 뭐 이쯤 되면은 뭐 거의 그 완벽하지 않나. 사실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성 오빠 무섭다라는데 원래 조금 더 무서운데 오늘은 살짝 맛보기. 아, 하나도 이 정도면 그 날개를 다시 달고 오신 거예요. 오! 오, 기운이 좀 멘트가 늘었다. 아, 이제 거의 그 확실히 눈치가 빠르시네요. 왜? 네. 거의 이게 거의 저희가 힌트를 드렸던 게 거의 그냥 사실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컴백 안무 어려워요. 아, 뭐 어렵다면 어렵고 뭐 쉽다면 쉬운 네. 그런 뻔하디 뻔한 말을 했죠 방금 제가. 아, 너무 뻔한 당연히 어떤 춤이든 어렵고 쉬면 쉬운 건데 죄송합니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얍. 안녕. 뭐야? 벌써 53분이네요? 어이구. 그럼 아까 47분이었는데? 아니 우리가 또 너무 오랜만에 또 켜가지고 또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아 근데 좀 약간 투머치로 하지 않았나? 오늘만큼은 그쵸 오늘은 오늘 어쨌든 뭐냐 우리 투포유 여러분들 궁금증 우리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킨 거니까 그래서 이제 Can you say English? Yes. 야 적어도 Yes I can 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Yes I can. 아 뒤가 생각이 안 났어 순간 그 영어 울렁증. 끄기 전에 대박 스포하고 끄면 안 되나요? 대박 스포? 할만한 뭐 있죠? 그러게 딱히 대박이라고 할 만한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 척추인데 애들 타타타타타타 22명이 막 아니야 딱 끌 때쯤 어 다녀왔습니다 어 다녀왔습니다 우슈 우르르르 어우 갑자기 되게 빨라졌어. Why you so cute? 어, 아까 배운 거. 영어로 대답을 해야지. 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 약간 외국 영화 보면은 약간 그런 캐릭터 있잖아. 약간 되게 재수 없는 캐릭터 있잖아. 딱 그래서 I don't know. 그래서 마지막에 딱 윙크 한번 딱 그러고. 그런 느낌. 아, 부끄러워. 타닥 타코. 아니. 형이 아, 제가 하기가 부끄럽.
그런 거지? 네, 제가 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찜찜한데. 아우. 아우. 장사부 오늘은 뭐 봤어? 오늘은 고정 대사 안 왔네요. I'm sure, why not? 진짜 많이 쓰. 내가 진짜 많이 쓰거든. Yeah, sure, why not? 그래서 물론 당연하지 왜? 약간 제스처도 해야 돼. 오. 기용은 귀엽다. 아이 뭐. 오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아 이게 그 또 저보다도 더. 아니 저는 귀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귀여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팬분들 보셨을 때는 귀여우니까 귀여울 수 있어. 아이 뭐 그렇게 봐주신다면. 아이, 그래 너무... 감사한 일이지. 잘생긴 남자 원해라고 하시는데. 네? 잘생긴 남자 원해라고 하셨어. 하나 둘 셋. 아 여기 나와봐. 얘들아 얘들아 있냐? 나와봐. 생선이 컴백도 밝은 머리색이 좋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저희가 이 머리색을 할지 뭐 아니면 다른 색을 할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요 아직. 예. 네. 그래서. 핑거하트 플리즈. 하나 둘 셋 뿅. 아 너 영어 못 이해했지 방금. 아 그 핑거하트 F잖아. 핑 아니야 핑. 아 핑거하트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핑거하트 핑거하트 그럼 핑거하트 핑거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스페인어인가? 스페니쉬? 표현이 온 것 같아요. VM 말고 뭐 어떤 게 VM 말고라는 거지? 응? 어 VM 말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건가? 오빠 뒤에 귀신. 안녕 귀신. 귀신아 나랑 친구 할래? 너 혹시 투포유니? 뭐 하냐? 굉장히 티나게. 아 너무 티났네. 이제 벌써 이제 한 시간이 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딱 한 시간만 할까? 그쵸? 조금 더. 아 아까 50분까지였는데 한번 반응을 보고 2분 정도 반응을 보고. 오 한 일주에 한 30개씩 올라오면. 그렇게 하자. 지금 하트가 20만 개거든? 맞나? 100 1000만 10만 네. 어 지금 22만 딱... 지금 22만 거의 다 돼가는데 저희가 2분 안에 22만 5천 7천 개 어 어때? 괜찮습니다. 하트가 22만 5천 개 되면은 저희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어 근데 뭔가 금방 될 것 같아요. 딱 12시까지 해요 라고 하시면 지금 몇 시지? 아 지금 50분이구나. 아. 벌써? 그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또 외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번역을 잘 못해서 푸시 더 할트라고 해야 되나? 클릭. 창선이 눈 아픈데라고 하셨는데 아 눈 찌려 머리카락 때문에 너무 아파 보여요. 막 계속 찌르는 것 같아.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이게 멋이죠. 동생분 아는구만. 예 멋있죠. 기훈이가 이제 나를 많이 파악하기 시작했어. 거의 완료 단계. 완료 단계이지 않을까. 자 오야 야 2천 개 남았어. 30초인데 2천 개 남았어. 오 야 1000개 남았어. 오 36 37 38 39 40 41 42 44 44 45 우와 15초 남기고. 어우 아슬아슬하게 어이구 세이프가 됐네요. 아슬아슬하게 됐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더 안 할 수가 또 있나.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져야지. 뒤에 새로운 멤버 언능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없어요. 여기 아, 없습니다. 힘들겠다. 한 시간 동안 진짜 라이브 역대급으로 하트 광클했다. 어 갑자기 또 쭉 올라가네. 어, 이거 괜찮네요. 하트. 또 이런 것도 많이 해줘야지 또. 남돌너가 뭐지? 남기용 너 아, 돌겠다. 너무 뭐지? 신인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젠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연습실에만 있었나? 아무것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나? 인터넷도 잘 안 봐요. 규용이 더 이상 다이어트 하지 아. 마. 볼이 없어졌어. No. 볼을 없앨 겁니다. 저는. 오호. 볼은 집에 놔두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투복의 컴백 중에 맨파를 할 수 있나요? 어, 맨션 파티 좋죠. 맨션 파티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저희가 뭐 이제 또 공지를 또 하겠지만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개인 SNS 계정도 물론 있지만 네, 저희 투포케 공식 오피셜 인스타그램이나 뭐 오피셜 네. 트위터를 통해서 조금 네. 더 여러분들께 다가갈 네, 생각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 공식 SNS 투포케 오피셜 SNS랑 투포케 오피셜 트위터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네. 네. 저희 사진도 아마 그곳에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웬만하면 공식 인스타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제 공식 계정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저 또 따로 제가 또 인스타에 또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또 그때 가서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전에 다시 컴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빨리 컴백을 하고 싶어가지고. 방학 때. 왜 이렇게 피부 좋아라고 하시는데 그 굉장히 저희가 좋은 필터를 했죠. 그쵸. 굉장히 좋은 필터를 지금 설정해가지고 좋은 선크림도 바르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멤버 환영식 했어요. 정식으로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환영식은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네, 오자마자 또 연습하기 바쁘고 막 이랬어가지고 간단하게 하지 않았나. 그냥 간단하게 또 다 같이 밥 먹거나. 네, 뭐 다 같이 밥 먹는 게 사실은 뭐 네, 그렇죠. 거의 그러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런 거 많았습니다. 네. Do you love BTS라고 계속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기용이가 사실은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예, 네, 그 유일하게 그 BTS님들 네, 거기만 팔로우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용이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엄청나게 약간 팬 좋아합니다. 엄청난 팬심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뭐 자꾸 투어 얘기가 나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또 만약에 컴백을 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투어 빨리 하고 싶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사실 이렇게 둘이서 투어를 다니면 룸메이트를 네.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투어를 가도 그렇게 쓰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듭니다. 또 그냥 서로 또 편해가지고 같이 네, 쓰는 게 편해요. 뭐 숙소에서 누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기용, 창수 아니면 새로운 멤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요리를 잘 해먹는 편은 아니어서 맞아요. 네, 근데 뭐 아직 이제 뭐 친구들의 이제 요리 실력이 어떤지 저희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요리를 한번 시켜봐야겠네. 그러면 아, 요리를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뭐 본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새로운 멤버들끼리 중에 동갑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비밀입니다. 래퍼 누구세요? 라고 하시네. 그것도 이제 굿 비밀이죠. 곧 알게 되지 않을까. 이게 다는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네. 저희가 얘기를 해버리면 그 회사의 그 일정이 조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말하면 또 김이 새버리죠. 맞아요. 탁 김 샌다. 정확한 표현이었다. 김이 팍 새버리기 때문에 며칠에 나오는지만 알려줘요. 진 여러분 내일도 올라올 게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올라올 거니까. 얼마 안 남았다 아니? 이건 얼마 안 남았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여기까지. 네. 장선의 랩. 얍얍얍. 얍얍얍. 어나더 얍얍얍. 오 진짜 Where do you buy your clothes? 옷 어디 샀냐 많이 물어보시네. 옷이 이뻐요 형 되게. 이게 이거 어디 샀지 내가? 시디스콤마 거네. 아 진짜요? 네, 시디스콤마에서 샀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아, 오늘 또 옷이 또 괜찮았나 보네. 장산 오빠 이쁜 짓 한 번만. 오케이 이쁜 짓. 아, 이뻤다. 아니, 이뻤어요 이뻐. 아 용이가 멘트가 늘었네. 깜짝 놀랐네. 가장 좋아하는 옷 브랜드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뭐 기우도 그럴 거고 저도 그럴 거고 크게 약간 옷 브랜드를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옷 있거나 하면은 이제 예 네. 그러면 이제 사는 편이어서요. 그냥 이쁘면 사는. 네 크게 브랜드를 가리지는 않아요. 네 그냥 뭐 옷이야 뭐 이쁘면 좋죠. Favorite singer. 혹시 있나요?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분이 그 더원 선배. 아. 네, 저번에 저희 시상식 갔을 때. 아. 축하 공연으로 오셨었거든요. 맞아. 그때 정말 그 약간. 온몸에 전율이 돋았었거든요. 그때 진짜 약간 팍 뭔가 아 하게 됐어. 너무 잘 보셔가지고.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좋아합니다. 형은 약간 태민 선배님. 아 굉장히 좋아하지. 그러니까 춤추시는 게 약간 형 스타일이야. 다이어트 팁 주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식단 조절하시면 금방 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너무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운동을 오빠도 언제까지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10분 더 하려고 해가지고요. 지금 2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단백질 같은 건 보충을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네. 단백질 보충하면서 이제 탄수화물 줄이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들으시려나? 단백질 탄수화물 얘기하면은 프로틴 이렇게 먹고 프로틴. 단백질이 영어로 뭐냐? 단백질 그 라이스 예. 우리가 또 뭐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려야 되는 것들을 또 놓친 게 있나요? 놓친 게 있나?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뭐 또 창성 오빠 턱선에 또 베인다네. 아 또 제 다이어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창성이 진짜 턱선이 되게 이쁘세요. 제가 없는 턱선인데. 오 저 뵐 것 같아요. 뵐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없네요. 아니 너 진짜 상대 많이 받았어. 아 근데 아 형 턱선을 따라갈 순 없어요. 아 근데 기용이가 살을 많이 뺐는데 아쉬워하는 팬분들도 계시더라고. 너의 그 약간 이렇게 포동포동한 이렇게 모찌모찌한 그 볼살 좋아하시던 분이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 팬사인회 때 오셔서 구경하고 가세요. 그 진짜 팬사인회 때 보면은 기용이 막 이렇게 볼 한번 찔러봐도 되냐고 물어본 사람 되게 많더라. 네. 아 이거 약간 눈으로만 감상해주세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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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볼 만지는 거 아파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많이 네, 여러분들도 찾아뵐 테니까요. 네. 항상 마무리 멘트 똑같은 것 같아. 어떡하냐. 진짜. 좀 바꿔볼까? 약간 마무리가 될수록 항상 약간 좀 진지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닌데? 아, 저만 그런가요? 뭐. 그럼 진지한 기회가 한번 마무리해볼까? 네, 여러분. 어이구, 미안하다.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페나 SNS를 통해서 계속 저희의 정보가 흘러나올 테니까 네, 계속 찾아봐 주시고요. 그렇죠. 네, 정선이 형.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일도 또 그런 식으로 또 혹시 이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뭐 저희 카페라든지 뭐 저희 뭐 공식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 이제 회사나 아니면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뭐 저희가 언제든지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카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카페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고 이제 앞으로 당장 내일부터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네, 투모로우 내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슬슬 저희의 모습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아, 이, 뭐야 또 올라왔어? 아이 또야? 아이 또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뭐 그때마다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해주시면은 또 저희도 굉장히 또 행복한 마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투보케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랬어? 안녕이라. 그새 까먹은 거야? 아, 안녕이라고 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이 또 팬분들도 인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1시간 또 12분 동안 저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 Yeah. 감사합니다. So have a good night. 잘 시간이니까 안녕. 와, 좀 커 보인다. 띵.